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브레이브걸스의 매보자 민영은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무모한 공약을 하게 됩니다. 진짜 1위하면 나 속박을 눈썹까지 자를 수 있어. 그러나 4년 후 뿌걸은 결국 음방 1위를 하였고 민영은 한동안 삭발 공약 질문에 엄청 시달렸죠. 그리고 2020년 4월 7일 아이들의 우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공약을 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이모 삭발 빌보드 1위 하면 우기가 삭발한다. 그리고 리더인 소연이도 며칠 전인 21년 5월 1일 브이라이브에서 이러한 공약을 해버리고 말죠. 야채 정도는 뭐 샐러드 먹방하지 뭐. 뿌걸의 팬 피어리스들은 민영의 삭발 공약으로 인해 한동안 당황해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봤는데요. 자, 우리 네버랜드들, 우리 아이들 빌보드에 한번 올려서 우기와 소연이가 당황하는 모습 한번 즐겨봐야겠죠? 우선 빌보드에 대해서 알아야 차트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음악순위 관련 차트 중에서 가장 대중성 있고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빌보드 차트. 이 차트에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인정받았다 라고 할 수 있죠. 빌보드에는 두 개의 메인 차트가 있는데요. 먼저 노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는 빌보드 핫100, 그리고 앨범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는 빌보드 200. 이 두 개의 빌보드 차트가 메인 차트인 일반적으로 빌보드에 진입했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차트 중에서 차트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팬들의 활동이 빌보드 차트인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빌보드 차트는 미국에서의 활동이 집계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자면 송 차트인 빌보드 핫100 차트는 일주일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차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는 일주일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차트인 겁니다. 즉, 모든 활동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차트인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집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송 차트인 빌보드 핫100은 한 주간의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하여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 네버랜드들이 아이들을 차트인 시키기 위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있겠죠? 유튜브 조회수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이 점수가 바로 강남스타일의 열풍으로 인해 생긴 제도라는 점.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의 음원 차트나 유튜브로 뮤비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빌보드 차트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VPN으로 미국 IP를 얻어 스트리밍하는 방법 역시 안 됩니다. 차트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리 스타일스의 팬들이 이 방법을 통해 성적을 올리려고 했다가 차트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빌보드 에서는 VPN을 봉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스트리밍 점수, 유튜브 점수를 위해서 트위터, 레딧 등의 SNS를 통해 영어로 아이들의 이 곡이 너무 좋다, 들어봐라 라고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의 네버랜드들에게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스트리밍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데,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애플 뮤직 등의 유료 구독 서비스들로 스트리밍했다면 1점, 광고를 보고 스트리밍을 했다면 3분의 2점 하는 점도 알려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라디오 방송 횟수 점수는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라디오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어로 된 가사가 아니면 거의 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기에 BTS의 핫100 기록은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 점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화, 영어 버전 노래가 있습니다. 일단 진입 장벽은 낮아졌죠. 그럼 아이들의 화 영어 버전을 선곡 신청만 하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의 라디오 선곡은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노래를 선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곡 요청을 해도 DJ들이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BTS 팬들인 아미들의 노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의 아미들은 BTS 노래의 라디오 송출을 위해 이러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마치 캠페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방송
방송사에 성공 요청을 했죠. 트위터 계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트위터를 통해 많은 성공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선곡 요청만 한 것이 아닙니다. BTS가 그저 외모가 훌륭한 흔한 보이밴드가 아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설득과 함께 성공 요청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화를 성공 요청하려면 아이들의 화가 왜 뛰어난 곡인지를 함께 알리는 게 좋겠죠. 아이들은 단순히 퍼포먼스에만 치중하는 걸그룹이 아닌 직접 자신들의 곡을 모두 프로듀싱하는 음악적 재능까지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걸 어필해야 합니다. 어쩌면 소연과 미연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걸그룹 KDA에서 아칼리와 아리 역을 맡았다는 점도 설득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우리 아미들은 이런 노력 끝에 결국 라디오 방송에 BTS 노래를 퍼뜨리게 했다고 하니 우리 네버랜드들도 한번 해봅시다. 상세 설명란에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두겠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이걸 수정해서 선곡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라디오와 트위터도 아래 상세 설명에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아이들의 화 미국에서 한번 역주행 시켜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은 한 주간 미국 내의 앨범 판매량으로 차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앨범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보드 200으로 점수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실물 앨범 시장이 많이 침체되면서 빌보드도 다른 점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스트리밍 수치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로도 앨범이 팔린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죠. 스트리밍 1500회 그리고 다운로드 10회를 했을 경우 앨범 한 장,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1250회, 무료 이용자가 3750회를 조회한 경우 앨범 한 장으로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앨범이 나왔을 때 사준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스트리밍과 유튜브 조회수로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우리 미국의 네버랜드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면 좋을 듯 하네요. 이렇게 방법을 알아봤다면 실행을 위한 우리들만의 캠페인 태그가 있다면 좋겠죠? 이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라디오를 통해 아이들의 노래를 더 알리고 이를 통해서 스트리밍과 유튜브 조회수, 다운로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겠죠? 아까 말했듯이 상세에 라디오 신청글을 영어로 번역해놓겠습니다. 무분별한 도배는 좋지 않으니 번역기의 도움과 영어 공부로 상황에 맞게 적당히 변형해서 사용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라디오 채널의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네버랜드들 노력해서 올해 안에 우기가 삭발하고 우기야 삭발각이다. 소연이가 채소 먹는 모습 소연아 세셔 먹자 꼭 보도록 합시다. 영상 많이 공유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소연아 야채 먹자?" "저 야채 안 먹어요." "아 이런..." "저 야채 진짜 싫어해요."